안녕하세요, 여러분. 조조입니다. 오늘은 방금 보셨다시피 리버뷰 끝판왕 캠핑장, 새로 생긴 가평의 파이브 이모션이라는 캠핑장에 왔습니다. 이렇게 언강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층이 상층과 하층으로 나눠져 있는데, 하층에는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거의 만석일 정도로 꽉 차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상층으로 왔습니다. 여기는 지금 예약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 포함 두 팀에서 세 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세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드디어 커튼을 준비해 왔습니다. 저도 그동안 커튼이 없어가지고 불편했는데, 이게 생각보다 보시는 분들도 되게 커튼이 없다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봐요. 그래가지고 커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달 거예요, 지금.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. 그거 뭐지? 니퍼? 좋아. 여기도 완성. 됐다. 평소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은 던 것 같아요. 와.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슬슬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하루 한 끼의 송탄식 부대찌개예요.
재료 준비는 이제 다 끝났고 물만 끓으면 되는데 지금 추워가지고 또 물이 잘 안 끓어요. 아 근데 양이 엄청 많은데? 끓어. 어머. 양쪽 버너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, 지금. 오! 와, 양 진짜 많아. 오늘은 오랜만에 불멍도 하려고 화로대도 가져왔어요. 미니 화로대.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멍하니까 되게 좋다. 너무 따뜻하다.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한 편이어서 차 안에서만 있기보다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뭔가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. 지금 제가 옷을 막 그렇게 두껍게 입은 것도 아닌데 진짜 지금 하나도 안 추워요.
근데 진짜 불 앞에 있으니까 확실히 따뜻하다. 제가 전에 한번 진짜 엄청 추울 때 이렇게 밖에서 불멍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뭐 따뜻한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나무에 불도 잘 안 붙어가지고 그날 진짜 아 앞으로 겨울 동안은 불멍하지 말아야겠다 싶었거든요. 근데 진짜 이렇게 적당히 쌀쌀한 그런 날씨에는 이렇게 불멍하니까 너무 내 얼굴 가리지 마. 비켜. 비켜. 이렇게 좀 적당히 쌀쌀한 날씨에는 이렇게 불멍을 하니까 불도 안정감 있고 잘 붙고 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정작에 불도 너무 잘 붙고 매운 연기도 안 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. 오늘의 저의 아지트.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커튼을 달아놔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완벽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. 전에는 여기 실내에 불을 켜놓으면 바깥에서 여기 안에가 훤히 다 보였었거든요. 이렇게 안에 모든 모습이 훤하게 보이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2mm짜리 와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피스를 박아줬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좀 약간 두꺼움직한 커튼 봉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커튼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커튼 봉을 했을 때 육안상 이렇게 두꺼운 봉이 여기 창문마다 차이 있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그냥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예용 철사 와이어인데 그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니까 너무 깔끔하고 괜찮게 마음에 들게 잘 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커튼 없이 두 번 처박을 했는데 두 번 다 진짜 우연치 않게 전세 캠핑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관리자분들 아니고서는 주변에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맘 편히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사람이 좀 있는 곳에 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커튼 있는 게 훨씬 안심되고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아직 트렁크는 커튼이 없어요 또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 여기 차 안을 보려고 굳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트렁크까지 오시는 분이 계실까요? 의자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사용하세요.
이제 장작이 거의 다 타고 다 수치됐어요. 이거 불이 조금만 더 사그라들면은 여기다가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. 오늘 진짜 좀 큰 맘 먹고 한우를 사왔어요. 근데 이게 불 위에다가 바로 올리기는 좀 그렇고 여기 위에다가 후라이팬 얹어가지고 구워 먹을 거예요. 이걸로 트렁크도 가렸어요, 옷으로. 이렇게 가리니까 좀 괜찮은데? 저번 주에 분홍이랑 같이 잘 때는 뭔가 좀 공간이 좀 좁았었거든요. 막 분홍이 거 짐도 있고 애가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강아지 식판도 이렇게 놔야 되고 하니까 뭔가 좁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또 엄청 널널하고 좋아요. 오늘은 여기 가운데서 이제 좀 이게 좀 가운데로 치우쳐서 잘 수 있겠어요. 저번에는 완전 여기 벽에 딱 붙어서 잤었는데.
요새는 오늘 아침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아침 먹으려고 테이블하고 의자를 안 접어놨는데 지금 뭐 테이블이야 상관없는데 의자가 다 젖어버렸네요. 그래도 뭔가 비가 와도 좋은 게 아 집에 가서 의자만 말리면 된다.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네요.